득점도 17점, 전반전에 3득점, 후반전에 14득점. 자, 그리고 전북현대에 입단하게 된 백승호 선수가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지금 백승호 선수가 쿠니모토, 쿠니모토도 지난해 부상 때문에 코너킥, 제발의 머니치 걸려! 김보경 왼발로 갖다 놓고 그대로 슛! 1점 찍고 있습니다. 바로 꺾어주고 슛! 코너킥 전북현대 이승기 먼 쪽으로 감아찼습니다. 오재석 대신 나와서 오늘 크게 싸워주고 있는데요. 자, 쿠니모토가 그라운드에. 자, 백승호 선수는 최영준 선수와 바꿔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최영준 선수의 원브란치, 약간 중앙이면서도 수비적인 역할의 미드필더로 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백승호, 수원 유스이자 바르셀로나 유스, 이제 스페인과 독일을 거쳐서 전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데, 과연 이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어떤 레벨인지 또 어떤 포지션에서 뛰는지 이제 그라운드에서 증명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제는 그라운드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돼요. 자, 이거는 끊겼습니다. 김현입니다. 김현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에 김도혁 있습니다만 걸리고 맙니다. 현대가 또 팬들이 환영의 걸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백승호 선수는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들어갑니다. 네, 송시우. 자, 리듬 타고 들어가면서 오, 슛! 좋은 네. 슛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은 슈팅 날려봤던 송시우입니다만 네, 송범 아니면 약간 사이드 쪽도 가능한 선수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김상치 감독도 했는데요. 네. 그대로 키핑하고 백승호. 자, 부드러운 터치 이후에 탈압박을 합니다. 백승호 선수 이번에 볼을 흘리는 트래핑이 정말 좋았네요. 볼 다룬 기술은 워낙 이제 정평이 나 있는 백승호 선수인데 네. 과연 성인 프로. 네. 지금도 센스 있게 그러니까 이주용을 보면서 번치게 넘겨줬고 그 전에 백승호의 두 번의 터치가 이 전북현대 홈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이거 볼을 한번 살짝 흘려놓으면서도 잡아놓고요. 네. 흘리는 트래핑 쓰고요. 아길라르에게 여기서 백힐. 여기서 백힐로. 네. 자, 이런 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전북의 홈팬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선수들이 이 네 골에 여유가 있어서는 몰라도 골을 다룰 때 확실히 여유가 챙겼네요. 자, 여유 있고 또 자신감 넘치는 쿠니모토. 사실 풀백을 빼고 공격수를 백승호. 네. 자, 지금은 오히려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김도혁 달려갑니다. 김도혁이에요. 3대 3. 측면 밀어주고요. 김도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 지원하게 네. 넘겨줬습니다만 물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첫 승이 16라운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백승호 선수가 아까 인상적인 감각적인 볼 트래핑이 있었지만 약간 볼을 놓치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제 긴장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경남, 경찰청, 아산, 부천, 대구 그리고 이제 인천까지 전북현대 2021 시즌에 가장 강력한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마칩니다. 홍보 선수까지도 다 뛰었기 때문에 이 계속 전북은 전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백승호 선수의 K리그 데뷔전 교체 투입이 돼서